그러면 이제부터 사진의 도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이제 사진의 도시부터는요, 이제 난이도가 급 어려워져요. 블루 마운틴도 좀 어려웠는데, 사진의 도시는, 어쩌면 난이도가 약간 이제 엄청나져요. 엄청나게 어려워져요. 그래서 사진의 도시에는 지우개 평원, 그 연필 근대 5종 경기, 그리고 스페이스 마마의 크레이터 분화구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불금하고 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이뻐요.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. 자,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트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죽을 수 있어요. 그렇고요. 진짜 여기서부터는 정말 끝장나는 난이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저도 좀 정신을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모나리자. 자, 여기서는 일단 감옥을 깨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감옥을 깨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 깨는 걸 써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달리기 탄력을 이용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고, 그럼 이쪽에 감옥이 생길 거죠. 감옥까지는 있는데,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, 여기 가면 막 가만히 있어도 톡톡 튀어오는 그 지우개가 있고요. 연필. 자, 이제 갈수록 뭐가 생겨 있죠. 자,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요, 여기 보너스가 생겨 있어요. 저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뛰어넘고, 안 되죠? 자,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식 루트예요. 이렇게 달리고, 이거 가만히 있으면 요 밑엔 죽어요. 자, 이렇게 넘어가지고, 자, 저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. 이렇게 기억하시고, 자, 자신 없으신 분은 사진 찍으시고, 자, 이제 저기 올라가는 방법은 이거를 먹으면 저기 이제 올라갈 연필깎기가 생겨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운데,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를 잘 하셔야 돼요. 하나,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면, 기다렸다가 하고 내려가시고, 다시 이거 타이밍 이렇게 맞추시면 이거 올라가면, 자, 여기 갔다 오면 저쪽에 감옥이 생겨 있어요. 뭐 안 죽었네. 여기 굉장히 저 먹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 안 죽었어요. 자, 이제 그 다음부터 저거에 찔리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시고, 피가 하나 있죠. 그리고 여기는 한번 저 위 한 번씩 밟아보세요. 그러면 하나씩 온다. 그리고 여기도 뭐가 생겨있죠. 여기를 갔다 올 수 있어요.
저거 타고 올라가면 이거 먹으면 저 감옥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오죠. 자, 여기서 얘네 내보내고 역시 저쪽에 가면 또 뭔가 아이템이 있죠? 어? 니들 가? 이렇게 하면 다시 이 위로 탈 수가 있어. 난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. 내려가면 뭐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저게 생기는 거고요. 상관없고. 자, 그리고 여기는 절로 들어가면 보너스 가 있죠. 클리어. 저 좁은 길을 들어가려면 새로운 기술 필요하죠. 자, 이걸 타면 저 프라이팬에 탄 애들 저 조그만 친구가 먹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. 잠깐만 기다릴게요. 까지 갈 수 있는 길이죠. 그래서 원래 루트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우리는 감옥을 끼야 되죠. 그래서 이 큰 상태로 다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거요. 감옥을 이렇게 깨시고. 그리고 일로 갔으면 플러스가 있죠. 그리고 원래는 이 키가 작아진 채로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원래는 약간 저기 그 조그만 데로 왔다가 이 점프하면서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넘어가는 건데, 이렇게 억지로 가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. 여기를 그래야지 올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 이 왼쪽을 보면 코너스가 있죠. 그리고 코너스가 있어요. 15개. 자, 여기서는 좀 달리셔야 돼요. 길어. 좀 달리셔야 되고요.
그만 내리는 게 아니라 숙여야 돼. 이거 먹으면 숙여있고 그리고 여기도 생겨있죠? 잡고 전력을 다해서 뛰면 이 위로 넘어가셔야 돼요. 여기는 넘어가는 게 안 먹히고요. 이렇게. 감옥은 6개를 다 깼고 이제부터는 자 보스 스테이지예요. 뭐가 나오죠? 그럼 이제 몹들이 나온다? 일단 그냥 어떻게든 뭐 다 때려주세요. 지금은 쟤는 귀걸이를 막 무기를 하면 폭탄이 막 날라와요. 유명한데? 한 번 더? 그러면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재수 없이 때려서 틈을 좀 놔요. 자, 그리고 얘는 그냥 때리면 안 맞아요. 자, 이 바닥을 올라가서 이 점프를 해서 막 때려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킹맘하거든요. 바이킹맘하고 이렇게 가고 자 역시 이 루틴이 있어요. 제가 회전하는 그 핀인데 저 그 칼 바닥 그걸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. 저럴 땐 때릴 수 없어요. 그리고 바이킹 마마 쟤는요 저렇게 그 날아다니고 있을 때 위에 올라가서 때려야 되는데 점프력이 안 되죠. 그래서 이거를 타고 점프를 반동을 타셔야 돼요. 이렇게. 점프 반동을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잘 오다가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패턴이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요 패턴은요 얘는요 그 바이킹 마마가 나오기 전에 좀 다른 몹들 상대하는 게 솔직히 더 힘들어요. 이제 돌아가죠. 엑소헬. 이렇게 끝나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